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망군의 여호와 전지 전능 하시고 무소 부재 하시고 무소 불능 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만삭 대연하지 못한 자 같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산자가 들어야 하는 죽은 자가 들으면 살아나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경 따라 이 말씀을 전달하게 사오니 성령님께서 이거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오기를 바라오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일은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를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1쪽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니네 말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아시아 일곱 교회 중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분은 본질은... 교회는 섞어져 가는 것을 신고 섞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두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항상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고 잔잔한 시내가 흘러야 합니다. 교회 멤버들이 언제든지 받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꼴과 생명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먹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대교회에 주신 계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양식은 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런 거로 천국 열쇠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학적이거나 혹은 철학이거나 혹은 자연과학이거나 혹은 의학이거나 혹은 심리학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혼은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혼이 이 육체 흙으로 된 것을 잊고 그것이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혼이 지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혼이 정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혼은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주신 영물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물은 영성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아야 이 혼이 사는 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혼이 살아있는가? 내 혼이 이 오늘 말씀대로 죽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살피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이 살아야만 내가 성경 말씀에서 주신 작은 예수,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는 작은 예수로 변신을 받아야만 영과 홍과 육의 온전한 사람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로,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져 가셨던 목적, 구원의 목적, 그 목적의 첫째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이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어, 다 이루은 것이 인마누엘입니다. 물론 다른 뜻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딴 것은 다 몰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마누엘로, 하나로, 유기체로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9절에 분명히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너를 산 사람으로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산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곧그 다음 넉절 뒤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하신 말씀과 적반대가 되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죽은 사람이다. 사단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 죽이는 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살리는 일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죽이는 일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본성을 살펴보면은 사람으로서는 죽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농산에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천국 열쇠를 받는 산 사람이 되고, 세상 일을 생각할 때에는 죽음의 사람, 사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 일을 생각하면은 세상 생각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귀로 듣지 못하지만은 분명하게 영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나를 향해서 하실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대 교회가 본질을 떠나서 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실상은 죽은 자라는 그러한 명패를 정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나의 지금 생활이 과연 남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남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남의 영혼을 죽이고 남의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저주를 받는 일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시절적으로 볼 때에는 무화과의 과일이 맺힐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과일이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무엇이 예수님 보시기에 무허간 나무의 열매가 되느냐 할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출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불행을 하면서도 신앙 양심의 사람을 살지 아니하고 있다는 있으면,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는 교훈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내가 하러 왔다. 너희에게 항상 이런 신앙 양심의 사람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신앙 양심의 사람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진짜 믿는 사람이 되고, 진짜 성도가 되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나에게 대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열매가 없으면 받지 못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흑공을 치는 기도를 기도에가 내게 그대로 있다면내 기도 소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나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연대수가 5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성숙한 성도는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그 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황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각오해야 될 일이, 일은 뭐냐?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있지. 있지만은 그 핵심이 항상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열매라는 것이 아까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열매냐? 신앙 양심의 사람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을 그저 등만이 여기고 또 소울이 여기고 신앙 양심이 내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각이 있을 때에 이것을 꼭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 양심의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그대로 살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항상 맺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만에 하나, 맺을 수 없는 것을 맺으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성경이 못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배울 때에 똑똑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꼭 집어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더하는 자가 받는 벌과 빼는 자가 받는 벌을 머리에 항상 두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 읽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신구약 66권 이전 장장절절 한 자, 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 알미안 주의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기담아 듣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생활,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혹은 회복,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남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의 모든 생활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서 이해할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들어서 이해 못하는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 말씀 한자 한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행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될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르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기에 앞서 교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에는 아무도 그게 제외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그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오른편의 세움을 받으면은 양무리가 되고 칭찬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멸류관도 받지만은 왼편의 세움을 받게 되면은 염소가 되어서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도 못 들어가는 이러한 신세가 되는데 이러한 원인은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 서는 원인은 신앙 양심의 사람을 살아야만 되는데 신앙 양심의 사람의 방법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를 것이다 저를 것이다 할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을 내 처세의 처세술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내가 그렇지 요한 계시록에 있는 죽은 자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내 사람의 처세 책으로 삼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데 왜 그러냐? 요한1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부 죽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이 말이 됩니다 모든 신앙 행위나 교회 생활은 전부가 다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밖에서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염소의 판정을 받게 되고, 실상은 죽은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어서만 이것을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것도 또 우리에게 많은 정말 고민거리가 되겠지만, 은 살아서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 살아서도 내가...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습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주여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린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왼편에 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왜 주여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모임에서나 우리가 집회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여하고 기도하는데,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느냐?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영의 배를, 배가 고픈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육신의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찾는데 지금 현재 내가 영의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모르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영도 배고픔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울사도는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픈 것의 그 징후가 나는 빚진 자라다. 빚진 자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영의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하시는 일들을 아는 게 아니고 살아서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앙은 대수를 짱게 생각하고 신학이나 혹은 학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 마치 이 학문을 알아야 신학을 알아야 그리고 어 요즘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종교 철학을 알아야 마치 아주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어리숙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진리입니다.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영생 복락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되는 사도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하자면 신앙 양심이 없이 사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결론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야 천국에 들어가고 실상은 죽은 자가 되면은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신학교 따라서 또 혹은 지도자들의 교훈에,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 따라서 믿어야 참 믿는 자가 되고 실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학문적이거나 혹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 양심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주시는 그 신앙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딸의 대우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또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옵나이다 아멘.